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가 작년 4분기 순수 전기차 분야에서 부동의 1위였던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동안 서구 자동차 선진국들의 디자인과 한국 및 일본 차 등을 노골적으로 베끼기에 급급했던 중국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이런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테슬라까지 제쳤다던 BYD가 호기롭게 진출했던 한국 시장에서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BYD는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외 수출 비중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세계 자동차 판매 점유율 순위에서 BYD가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에 이어 점유율 4.8%로 4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인 현대와 포드를 제쳤고 비록 8월 한 달이지만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밀어내고 상위권에 속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BYD는 아직 순수 전기차 매출 가운데 해외 비율이 10%에 그치는 사실상 내수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BYD가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의 아성을 위협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연산 15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산타페, 크레타 등의 내연기관차와 함께 인도네시아 최초의 현지 생산 전기차 아이오닉5를 통해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YD가 현대차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그동안 높은 가격대의 전기차로 프리미엄 전략을 펼쳐왔는데 BYD는 역시나 한 단계 낮은 가격대로 늘 그렇듯 저가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YD의 CEO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출시 행사에서 BYD가 테슬라를 꺾은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격적 목표를 세우고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가 다져놓은 프리미엄 가격대의 전기차 라인업을 이미 맛본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얼마나 살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BYD의 배터리는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은 내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BYD가 지난달 산시성과 저장성 배터리 공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공장에선 파우치형 생산 라인을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배터리에서 전해액이 누출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부식에 따른 배터리 폭발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BYD는 이미 2022년 파우치형 배터리가 들어간 하이브리드카 탱 DMI 차량 6만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BYD는 2003년 휴대폰 배터리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독자 개발한 배터리에서 자연 발화 사건이 계속 일어나 2022년에는 무려 40건 이상의 자연 발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BYD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BYD 전기버스는 과연 안전한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중국 BYD의 야심작이 그만 한국 시장에서 목표치의 10%도 못 파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BYD는 2018년 한국에 처음 진출해 전기버스, 전기지게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점차 늘려갔고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4년간 2배 가까이 늘면서 BYD의 전기버스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BYD는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과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아토 등 승용차까지 한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T4K 트럭 판매량이 저조해도 너무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BYD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던 전기 승용차 돌핀과 아토 등의 이미지가 대부분 삭제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 BYD가 한국에서 출시한 전기 1톤 트럭 T4K는 210세대 정도가 팔려 목표 판매량인 3,000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모델인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이 지난해 28,006대, 기아 봉고3 EV가 15,102대 팔린 것과 비교하면 국내 전기 트럭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판매 실적이 저조했을까요? 업계에서는 BYD가 중소자영업자가 많이 찾는 1톤 트럭을 봉고보다 100만원에서 500만원이나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탓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또 중국산 차는 품질이 나쁘다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컨슈머인 사이트에 따르면 2년 내 신차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전기차 가격 하락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울게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열쇠를 배터리가 쥐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해에는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주요 원료 가격이 폭락하며 배터리 시세 역시 덩달아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배터리 업계가 받는 가격이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이 약 1,50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발견됐다고 주장해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정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남부 팡아주에서 리튬 1,480만 톤이 발견됐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인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국을 단숨에 리튬 자원의 복으로 만들어주는 빅뉴스였는데 이 일은 단 이틀 만에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실수로 실제 매장량은 7만 톤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1,500만 톤이라고 잘못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핵심 광물 선점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도 리튬이 100만 톤이나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발견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시아 최대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이며 중국이 2차 전지의 중요 소재인 리튬을 더욱더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스촨성 야장무릉에서 약 100만 톤에 이르는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국이 단 이틀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듯이 조작의 나라 중국도 이럴 가능성 농후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중요 소재를 놓고 채굴권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전기차 시장의 강자 현대자동차와 중국의 BYD도 새 광산 찾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소재 부품업체를 패싱하고 광물업체와 직거래 루트를 뚫어야만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할 때도 안정적으로 2차 전지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중국 리튬 공급사 성신리튬에너지와 2027년까지 수산화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비아디도 시그마리튬과 회사 인수를 비롯해 합작 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테슬라는 아예 미국 텍사스주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GM은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리튬 구하기가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은 리튬 광산 채굴권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리튬은 채굴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에서 19년으로 배터리 원자재 중 가장 깁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처럼 리튬이 저렴할 때 공급망을 확보해두면 향후 리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한국은 세계 최대 매장 국가들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와 잘 협력해서 중국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캐나다 업체 리튬 사우스와 손잡고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캐나다 리튬 사우스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공동 개발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유권 분쟁 등 불필요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윈윈 전략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카타마르카주를 통해 개발 권한을 확보했고 리튬 사우스는 살타주를 통해 개발 권한을 확보했는데요. 포스코와 리튬 사우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은 물론 양사의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2025년까지 10만 톤 생산 목표. 포스코는 리튬 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염수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2019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고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 건설에 돌입했으며 이곳에서 2028년까지 최대 10만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 SK온, LG화학 등은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에서도 리튬 가공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이제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세계 각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력은 물론이고 리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